전남 진도산 우금을 다른 지역산과 섞어 14배나 뻥튀기에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노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남해안 핵불이 본격 출하에 들어갔습니다. 김장용 굴 수요가 늘어나면서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외 12개 기업이 경남에 3,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구상나무를 복원하는 사업이 펼쳐집니다. 멸종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칼의 주 원료인 노란색의 울금. 이 울금이 몸에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는데요. 특히 진도산 울금이 유명한데 이를 다른 지역산과 섞어 최고 14배를 부풀려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주택가 창고를 덮칩니다. 100% 진도 울금이라고 적혀있는 상자들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금은 충남 공주와 제주산을 섞어 만든 제품입니다. 소비자들이 진도산 울금을 선호하는 것을 노리고 원산지를 속인 겁니다. 경찰에 적발된 판매업체 대표 65살 최모 씨 등 두 명은 전국 28개 의료기 홍보관을 돌며 원산지를 속인 울금이 만병통치약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냥 뭐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음식에 많이 더 드시라고 해서 제조 허가도 없이 울금을 분쇄기로 갈아 팔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울금을 이처럼 가루로 만들면 전문가들도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인입니다. 울금 1kg 한 병의 원가는 2만 5천 원. 최고 14배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팔려나간 울금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2,000여 병. 40억 원 상당입니다. 1kg짜리 35만 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홍보관 업주가 20만 원을 가지고 판매자가 15만 원을 받기로 사전 공모를 하고 최대한 구매자를 많이 모을 수 있도록. 경찰은 업체 대표 최 씨를 구속하고 장소를 제공한 의료기 홍보관 업주 28명을 모두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우리나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남해안 굴 양식 업계가 첫 경매를 열고 본격 출하에 들어갔습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면서 김장에 쓸 굴 수요가 늘어나는 등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정해역 남해에 굴 양식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얀 부표를 당기자 굴다발이 한가득 끌려 올라옵니다. 올가을 첫 수확에 나선 양식 어민의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합니다. 작년에는 이런 풀소가 일이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올해는 그대로 풀소도 개 않고 좋습니다. 지난 여름 잦은 비에 바다에 영양분이 많이 유입되면서 핵굴이 지난해보다 살집니다. 지금부터 본격 수확을 시작한 남해안 굴은 내년 중순까지 3,400헥타르에서 4만 톤이 생산됩니다. 굴수협도 첫 경매를 열고 본격 위판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어민을 괴롭혀온 노로바이러스 검출과 방사능 악재의 우려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첫 경매 가격도 지난해보다 1kg에 30%가량 오른 7만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남해안 굴은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어 이달 말 중국에서 현지 경매가 열립니다. 미국 FDA가 인증한 청정해역에서 생산한 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생의 안전에 대해서 최고 믿기 때문에 그렇고. 날씨가 쌀쌀해지고 김장용 수요도 늘어나는 등 남해안 굴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12개 기업이 경남에 3,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넥센타이어가 1,000억 원을 투자하고 마산 가포지구에도 투자가 잇따라 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게 됐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메이저 타이어 생산업체인 넥셀은 창녕 공장에 1,000억 원을 투자해 공장 10만 제곱미터를 증설합니다. 지난 2009년 경남에 1조 원을 투자한 데 이은 것으로 300명의 새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틈만 닦아놓고 입주 기업이 없던 마산 가포지구에도 세 개 업체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기업인 금농원 연구소가 150억 원을 투자해 농산물 수집과 가공, 물류센터를 건립합니다. 해양플랜트 조선 기자재 업체도 450억 원을 투자해 항만에 인접한 특성을 살립니다. 밀양 나노산업단지에는 두 개 기업체가 6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해 산단의 활력을 불어넣게 됐습니다. 고용 창출 인원은 600명에 이릅니다. 경남 7개 시군에 투자를 확정한 기업체는 모두 12개, 39만 3천 제곱미터에 3,423억 원을 투자해 1,890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경남도와 시군, 경남개발공사 등은 서울에서 경남투자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고 이들 기업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남도로 오면 우선 해상 수출, 바다를 통한 수출 물동량이 용이해집니다. 경남도는 또 수도권 기업체 관계자 400명을 초청해 경남 미래 50년 전략산업을 소개하고 투자 환경을 알리며 수도권 기업의 경남 유치를 위한 상담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하는 항공산업. 하지만 항공 관련 업체들은 공장토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는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우 기자입니다. 사천에 있는 임대전용 산업단지. 이곳에 있는 20여 개 항공업체마다 늘어나는 일감에 공장토를 늘려야 하지만 마땅한 땅이 없어 고민입니다. 지금 원천사에서 지금 일감은 상당히 많은데 원자재 보관할 그런 적당한 장소가 지금 공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항공 우주산업 카이도 본사가 있는 사천에서 적절한 터를 찾지 못해 산청에 공장을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에어버스사로부터 A320 날개 구조물 5,300개를 수주했는데 납기가 빠듯해 부득이 이전한 겁니다. 세계 항공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우리나라가 늘어나는 항공수요와 수출 물량을 선도적으로 확보하려면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은 필수적입니다. 같이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서 공동으로 국가의 R&D 지원도 받고 또 우수한 교육기관의 인력 공급도 받고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같이 수출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도 체계적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단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속 시원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구상나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 수종인데요. 지리산 구상나무의 자생 면적이 점차 감소하면서 이를 복원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 해발 1,300m 구상나무 자생지입니다. 연구원들이 절단기를 이용해 구상나무 가지를 자르고 종자를 채취해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구상나무가 멸종 위기에 내몰리면서 올해부터 복원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1981년 262헥타르였던 지리산 구상나무의 자생 면적은 25년 만에 216헥타르로 약 18%가 줄어든 상황. 10년 후에는 현재의 80%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리산으로 봐서는 한 4, 5% 정도, 그것도 고산지대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구상나무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사라진다고 보면 정확할 거예요. 때문에 지리산에서 채취한 종자를 이용해 기후가 비슷한 거창 금원산 등지에서 복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지리산에서 종자를 채취해 파종한 구상나무 묘목들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모두 만여 번의 묘목들이 복원을 위해 자라고 있습니다. 양묘 작업을 거친 구상나무는 빠르면 7년 이내에 지리산에 다시 옮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구상나무가 기후변화에 민감한 데다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자를 높이기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연구를 해서 앞으로 발화력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수집된 종자들을 최대한 이렇게 발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은 구상나무 양묘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구상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적합 지역을 찾는 등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가 10개 직속 산하기관에서 150명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기관별 감축 인원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133명 가운데 53%인 71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발전연구원은 123명 중 36명을 줄입니다. 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21명, 보건환경연구원 13명, 경남테크노파크와 신용보증재단 각각 12명이며 남해와 거창도립대학에서는 교수 5명을 줄입니다. 한국전력본사가 밀양 송전탑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용도를 알 수 없는 현금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재남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7일 밀양 송전탑 주변 마을에 주민 대표 5명이 공동 명의로 개설한 농협통장에 한국전력 본사 명의로 3,500만 원이 입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재남 의원은 한전 본사가 주민에게 전달한 돈은 관련 법과 내규 등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주민에게 직접 돈을 뿌린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 정황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수군의 총사령부가 있던 통영에서 삼도수군 통제사의 것으로 보이는 비석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통영시는 최근 무전동의 개인 소유 밭에서 비석 9기를 발견해 경상남도와 문화재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기는 제111대 통제사 이의풍과 제140대 통제사 이방일의 실명이 확인됐습니다. 통영시는 이 일대 모두 10기 이상의 비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발굴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해 지역 관광 먹거리로 가야궁 비빔밥이 개발돼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한국향토문화총연합회는 오늘 김해 한옥체육관에서 카레를 발효시킨 소스와 27가지 유기농 발효재료로 만든 가야궁 비빔밥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한국향토문화총연합회는 이번 가야궁 비빔밥은 김해 지역 농민들로부터 공급받은 로컬푸드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48대 해군사관학교장의 구옥회 중장이 제20대 해군교육사령관의 박경일 중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사천 출신인 구 신임 해군사관학교장은 해사 33기로 임관해 을지문덕 함장과 해군작전사령관, 교육사령관 등을 거쳤습니다. 통영 출신의 박 신임 사령관은 해사 36기로 임관해 순천 함장과 해군본부 정책실장, 제3함대 사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거창 승강기 연구개발센터가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국내 승강기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거창 승강기 R&D센터는 높이 102m의 실험 구조물을 갖추고 경기도 안산 등 전국 3곳에 분산돼 있던 시험 인증 장비와 전문 인력을 집적화함에 따라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